자, 140일째 100크기 측정 완료했습니다. 자,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저희가 이제 저희 과수원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보통 이제 배가 한 0.1cm 정도씩 큰다. 근데 그 한 달이라는 기준이 참 이게 되게 애매모호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어떨 때는 추석이 빠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추석이 느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게 언제냐? 한 달이라는 거는 추석 예를 들면 날짜를 정해야 되는데 추석일 기준으로 한 달로 그냥 잡으면 되는 거냐? 아니면 날짜가 며칠 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되는 거냐? 이런 저도 이제 의구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단은 저희 체험방에서 볼 때는 한 달 정도 전쯤부터는 배가 이제 0.1cm 정도씩 자라게 된다, 자랄 수 있다, 또는 자라야 한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배 크기를 재보면 아직 뭐 한 달이, 그러니까 지금 추석으로 계산하면 아직 멀었어요. 그죠? 30일인가 29일인가가 아마 추석일 겁니다. 30일인가 29일인가가.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아직 한 달이 넘게 남았습니다. 추석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추석이 정확하게. 제가 지금 추석 기준으로 안 잡아가지고 계속 추석을. 추석이 29일이에요. 그러면 이번 달 29일이 돼야 이제 한 달이 남는 겁니다. 추석 기준으로 만약에 잡았다고 하면 그냥 30일로 계산했을 때. 그죠? 그 추석이라는 게 어차피 이제 기존에 이제 음력이 어차피 추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추석이라는 게 저희가 다 음력으로 작성이 돼서 하는 거니까. 그거를 좀, 그게 너무 애매한 것 같다. 한 달이라는 기준이라는 게 추석 기준으로 한 달. 그러면은 그게 좀 너무 애매한 거 아닌가. 아니면은 우리가 배를 따야 되는 한 달 기준인 건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는 우리 농장의 경우 0.1cm씩 크더라, 작년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짜 컸는지 안 컸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통계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해부터 제가 지금 이렇게 통계를 내보려고 이렇게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지금 계속 보면은 쭉 보면은 지금 0.1cm 크는 게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 이 0.1cm 큰다는 게 또 어떤 조건이 되려면 예를 들면 이 배나무에 있는 잎수를 계산을 해서 그 잎수가 한 장당 50장당 한 배가 하나 큰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그 꽃눈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열매에 달린 걸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서도 또 중요한 게 뭐냐 얘가 1따위 특이냐 1따위 특이 아니냐 적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편차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요걸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저도 이제 지금 아직 한 달이 지금 추석 기준으로 한 달이 지금 아직 안 됐고 안 다가오지 않았고 계속해서 제가 이제 측정을 하긴 할 건데 앞으로 제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측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이게 측정을 하면서 계속 이제 또 이제 오면서 또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얘는 도대체 언제부터 0.1cm씩 크느냐 그 시기라는 게 언제냐 적선 온도 기준으로 해서 몇 도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0.1cm씩 크느냐 아니면 어떤 추석 기준에 한 달 잡고 그 전부터 크는 거냐 도대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내가 말을 해야 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농장이 그렇게 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는 제가 봉지를 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배가 커버리게 되면 이제 봉지를 다시 열었다가 다시 씌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걔는 그냥 벗겨놔야 돼 버리거든요. 잘못하면은 다시 씌워지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막 찢어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씌우게 되면은 그게 안 맞으니까 너무 커버리면 이제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일단 가능하면은 최대한 한번 제가 이제 뭐 여유가 된다면 뭐 50일째도 한번 재보고 60일째도 한번 재보고 이렇게 10일 간격으로라도 한번 재볼 수 있으면 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배를 따기 시작하면 이제 이 아이들도 배가 이제 클 거예요. 커서 우리가 너무 커버리게 되면은 따야 돼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아마 측정을 계속 하겠지만,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남겨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렇게 조금, 제가 생각이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정확하지가 않았다. 제 이야기가. 제가 가지고 있던 개념이라는 게 뭔가 빈틈이 되게 많았다. 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0.7cc 큰다고 하면은, 분명히 지금 날짜가 이 정도 남았고, 그래서 6.6cm 이상만 되면, 0.7cm 커진다면 당연히 그거는 13관 안으로 들어오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안 되잖아요. 0.8cm, 10일 동안에 0.8cm, 0.7cm, 어떤 건 0.5cm, 이렇게 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형과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땐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정형과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뽀다마나 이런 걸로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거는 이제 당연히 그만큼 못 클 테니까 안 될 거고, 정형과라고 했을 때 그 정도의 크기가 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일단 지금 날짜별로 쭉 봤을 때 그동안에 며칠이 지났고 몇 센치가 컸고 그걸 나눠보면 0. 몇 센치씩 컸는지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대부분은 다 정형과를 남겨놨고, 정형과가 아닌 것들은 꼬다마니까, 그런 것들만 제외하면은 대부분은 다 정형과가 다 클 테고, 제가 작년에도 89% 12과를 냈기 때문에 추석 때, 그러면 그거는 다 정형과였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12과까지 컸다는 얘기니까요. 물론 막 8과, 7과, 6과까지 크는 그런 과일은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가 목표로 하는 과가 크기까지는 충분히 키워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다 정형과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서, 어쨌든 이제 요거를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면, 제가 이제 그동안에는 계속 측정만 하고 이렇게 할 건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추석 때가 지나고 나면 한번 총괄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농장은 올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몇 센치 정도 컸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좀 통계를 내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요거 측정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쩌다 나중부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신다면 저희 배 크는 거, 그 다음에 몇 센치씩 크는 거, 그 다음에 보통 어느 정도씩 크는지 나중에도 계속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배 수확하는 것도 가능하면 영상 편집해가지고, 아니면 사진, 쇼츠라도 이렇게 쇼츠 영상으로라도 해가지고, 왜냐면 또 편집을 다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때도 엄청 바빠요. 막 배 따고, 저희는 3명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따고 포장하고 택배 보내야 되고 박스 접어야 되고 막 이게 엄청나게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영상 편집을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이제 그 작업 주간에는 영상 편집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쇼츠로, 제가 쇼츠로라도 우리 몇과 포장한 거, 그냥 박스 포장하는 방식,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택배 나갈 때 어떻게 포장하고, 그 다음에 경비장 나갈 때 어떻게 포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박스 나가는 것도 쇼츠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출고합니다. 출하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비장에서 금액이 나오면 그것도 이제 일부 이렇게 정보를 좀 드리고,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 또 드릴 게 있어가지고요. 네,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어쩌다 하는 거였습니다.